안녕하세요 상희. 안녕하세요 이모. 응? 신기하잖아. 애들한테 좀 보여. 아니 유튜브에 좀 올려라. 한번 대변하게 갔더만 멸치 너무 좋다는데. 아, 좀 올릴까 얘? 그래. 올리지 뭐. 네, 37번 아름상에서 멸치 샀는데 너무 잘했지. 우리 단골 아이가. 아, 그렇지. 그래, 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올릴게. 응. 오, 많이 잡았대. 자, 대변하게 멸치 풍년입니다. 풍년입니다. 많이들 놀러 오이소. 어디서 찍어야 이쁘게 잘 찍힐라나? 이모, 어디서 찍어야 이쁘게 잘 찍힐라나? 어디서 찍어야 이쁘게 잘 찍힐라고? 잘 나와요? 지금 이제 찍고 있어, 영상으로. 영상으로 찍고 있어. 나중에 이제 이거 딱 편집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을게. 와! 만천이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에, 37번. 응. 어, 깨끗한 거 들여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뽑아야 돼. 선인 배가 또 하나 들어오네요. 오늘 멸치가 많이 잡혔나봐요. 여기도 배가 하나 더 들어왔던데. 안녕하세요. 잡은 걸 여기다 뽑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털어서, 네, 털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올려요. 네. 이 터는, 그래, 저렇게 이제 잡아 올린 아이 중에 터지고 이런 아이들은 폐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다시 다 밑으로 내리고 이제 상태 괜찮은 아이들은 폐나 이런 걸로 쓰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티 나간 거 주워 가도 돼요.
이렇게 만선이 된 배는 들어와서 이렇게 멸치, 그물에 잡힌 멸치를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터는 아이들은 다시 바다, 이렇게 그물에서 떠냅니다. 이 아이들은 젓갈로 당기는 아이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물에 받쳐진 아이들을 떠냅니다. 떠내서 소쿠리에 담죠. 저 소쿠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kg쯤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몇 킬로? 10킬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힘든 일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된 아이들은 젓갈이 담겨진다고 하네요. 아, 그게 글로 그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차에 차곡차곡 싣습니다. 이렇게 실은 아이는 이제 집현장으로 나가죠. 집현장으로 나가서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래서 그날 시세에 따라서 젓갈 가격이, 며칠 젓갈 가격이 산출이 되는 거죠. 저기도 지금 만선이 된 배가 들어와 있어요. 터는 작업을 한다고 지금 배를 정박하고 준비 중이네요. 저쪽도 한번 가볼게요. 멸치가, 해파리. 해파리, 보이시나요? 해파리. 비닐이 아닙니다. 해파리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빠지면은, 배가 정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심이 깊습니다. 자, 생각보다 제가 멀리 왔죠. 저희 가게에서 반대쪽에 있어요.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저희 가게로는. 이쪽에도 만선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멸치 터는 곳에는 갈매기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멸치를 어떻게 먹어보려고. 갈매기들도 머리가 좋은가 봐요. 보시죠. 이야, 구경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데요. 배가 아까 배보다 더 큰 배네요. 많이 잡아가지고 오셨나봐요. 볼게요. 와, 저 지금 사이로 나오는 게 멸치입니다. 멸치.
Choo!